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입니다. 스마트홈을 만들다 보면 어두운 상황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기는데요. 오늘은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면 쏠쏠한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목걸이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제품은 이렇게 본체와 목걸이가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떼어낼 수가 있는데요. 이 자석이 약하지는 않아서 작업하다가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. 그리고 본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충전할 때도 조금 편리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상하로 각도 조절도 되는데, 각도 조절은 100도까지 되고요. 이 본체에서 전원을 눌러서 LED를 켜고 끌 수가 있는데, 밝기는 2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. 5핀 단자라서 조금 아쉽죠. 자, 이 목걸이형 LED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요. 목에도 쉽게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. 얼마 전에 불이 안 켜지는 어두운 계단을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조명을 켜고 내려오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무게는 충전식이 215g이고 배터리 타입은 163g인데 배터리가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겠죠. 이 배터리는 밝게 했을 때 6시간, 어둡게 했을 때는 10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알리에서 넥 램프라고 검색하면 여러 판매자가 보이는데요.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게 넥 램프를 밝게 켠 상태인데요. 생각보다 굉장히 밝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어떤 작업을 할때 많이 유용할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약하게 켠 상태인데 약하게 켜도 꽤 밝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헤어밴드형 LED입니다. 자, 이렇게 머리에 착용해가지고 여기 정면이랑 이쪽 측면에서 빛을 쏘는 제품인데요. 정면, 이쪽은 이 코브 LED로 돼 있고, 이쪽은 이제 보통 후레쉬 같은 그런 이제 집중형 조명으로 되어 있어요. 이 제품 역시 충전식이고요. 이건 USB-C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. 자, 이 제품은 재밌는 게 모션으로 조명을 켤수 있다는 건데요. 여기 옆쪽에 전원을 눌러서 조명을 켜고 끌수 있고, 이제 와이파이 모양 같은 걸 눌러서 모션 제어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. 사용 시간은 조명을 어떻게 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, 최대 밝기는 300루멘에서 2.5시간 작동된다고 하네요. 자, 이 제품은 다섯 가지 모드가 존재하고 있는데요. 한번 누르면 전면이 켜지고, 한번더 누르면 전면이 약하게, 한번더 누르면 사이드, 한번더 누르면 사이드 약하게,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LED가 모두 전면을 하더라고요. 아마 비상 상황에 사용하는 거겠죠. 모션으로 조명을 켜는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사용했던 모드를 켜고 끄는 것만 가능하고요. 이 전면과 사이드가 동시에 켜지는 건 배터리 때문인지 이런 모드는 없었습니다. 자, 이게 전면 코브를 밝게 켰을 때인데요. 넓은 공간을 밝혀주고 있죠. 지금은 전면 코브를 약하게 켠 상태예요. 그리고 이게 사이드 쪽을 밝게 켠 상태이고요. 이게 어둡게 켠 상태입니다. 제품 괜찮은 것 같죠? 자, 마지막으로 LED 장갑입니다. 앞에 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인데 그만큼 성능도 떨어집니다. 엄지와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. 이 장갑은 배터리로 작동하고 CR2015 동전 배터리가 필요합니다. 밝기가 그렇게 어둡진 않고 여기 손끝에서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손쪽을 비춰야 하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유용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?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좀 빛이 약하기는 해요. 그런데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딱 가격에 맞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아무개도 작업할 때 사용하기 좋은 유용한 제품들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. 뭐 이런 제품들은 하나씩 구입을 해서 집안에 어딘가에 놔두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씩 뭐 장만해서 집에 비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Thinking I should do something right now.